제주 월동으로 무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오늘은 제주 월동무로 맛있는 무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무는 작은 사이즈의 제주 월동무입니다. 850g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4인 가족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무는 깨끗하게 세척을 했고요, 껍데기는 벗기지 마세요. 껍데기가 있어야 씹는 맛도 좋아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무손질 하겠습니다. 양쪽 끝에는 제거를 해주세요. 끝에서 남은 이 무는 된장찌개 할 때 넣으면 정말 좋습니다. 반을 썰어주세요. 자, 썰릴 때 굉장히 단단하면서 딱딱하게 썰리는 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반을 썰어주세요. 사이드 날려주시고 이 사이드도 된장찌개 육수 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1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1cm 간격으로 썰은 무는 겹겹이 모아서 똑같이 1cm 스틱형으로 썰어줍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무김치를 담을 김치통에다가 물을 전부 다 담아주세요. 김치통에 담은 물을 아삭하게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 소금 2스푼 넣어주세요. 유슈가입니다. 커피 스푼으로 1스푼 넣어주시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천일염 소금과 유슈가를 소량껏 버무려 절이게 되면 정말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대로 뚜껑을 닫아서 40분을 절여주는데 중간에 한번 뒤적뒤적 거려주시면 됩니다. 청양고추 2개랑 홍고추 1개입니다. 끝에 잘 모아서 꼭지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반을 갈라서 스푼으로 씨를 제거해주세요. 살짝 긁으시면 깨끗하게 씨가 제거가 됩니다. 고추를 반씩 썰어주세요. 무김치의 시원함을 담당할 대파 1대 준비해 주시고요. 반을 썰어서 또 반을 썰어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냄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은 찹쌀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시원하고 서늘한 날씨에는 찹쌀풀을 사용을 하고요, 무더운 여름에는 밀가루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찹쌀가루 숟가락 기준으로 1스푼입니다. 넣어주시고요. 물 300ml 넣어주세요. 불을 켜기 전에 잘 개어주세요. 이렇게 잘 개어야 나중에 떡이 지지 않습니다. 찹쌀가루가 물에 잘 개어졌다면 그때부터 가스불 켜시고요, 불은 중불로 맞춰주세요. 끓기 전부터 섞어주세요. 그래야 찹쌀풀이 부드러운 질감으로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꺼주세요. 물김치 할 때 찹쌀풀은 이 정도 농도가 나오면은 찹쌀풀이 나중에 식었을 때 딱 좋은 질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식혀주세요. 자, 이제 믹서기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양파 반 개 준비해 주시고요, 생강 엄지손가락 아디 정도 양을 준비해 주시고 꼭지 제거한 통마늘 6알 준비해 주세요. 믹서기에 잘 갈릴 수 있게끔 손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늘도 잘 갈리게끔 반만 썰어 주세요. 생강은 섬유질이 질기기 때문에 편으로 썰어주세요. 생수 500ml 들어갑니다. 배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갈아 만든 배입니다. 큰 캔 기준에 340ml입니다. 믹서기에 그대로 부어주세요. 곱게 갈아주세요. 중간에 한번 버무려주세요. 시간이 다 된 무는 뚜껑을 열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양념물 만들겠습니다. 고운 채 준비해 주시고요, 믹서기에 갈아놨던 즙을 내려주세요. 생수 500ml 더 부어주시고요, 천일염 소금 3스푼 넣어주세요. 소주 100ml 부어주세요. 이 소주가 들어가면은 정말 소독도 되고 잡내 없이 풋내 없이 시원하게 무김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파, 썰어놨던 대파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 홍고추를 위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식혀놨던 찹쌀풀 고운 채 그대로 내려주세요. 잘 발효가 돼서 익을 수 있도록 잘 섞어줍니다.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정말 맑죠? 짭짜름합니다. 싱거우면 안 돼요. 여기에서 간이 좀 짜야 돼요. 짜야지 나중에 익으면서 맛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간을 보시면 됩니다. 제주 월동무로 무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만든 무김치는 서늘한 곳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뚜껑 닫은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다가 그 뒤로 김치냉장고나 아니면 일반 냉장고에서 이틀 이상 숙성을 하신 다음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